올해 증권업계에 변화의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세대 교체와 젊은 리더를 지향한 다수의 증권사가 CEO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녹록지 않은 업황에 대비해 저마다 자산 관리와 내부 통제에 고삐를 죄며 조직 개편에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새해 증권가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관측하는 첫 번째 순서로 남궁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증권업계에서 수장이 대거 교체된 점이 단연 주목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50대 CEO를 전진 배치해 2기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젊고 역동적 조직 문화를 통해 다방면으로 성장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한 것인데, 창업공신 최연만 수석회장이 퇴진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주요 증권사 9곳 중 7곳의 CEO가 바뀌거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대 교체가 큰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변수는 시장이 이렇게 이 변곡점에서 출렁거리고 그럴 때마다 실적 변화 같은 것들이 저 변동성이 극심해지니까 세대 교체 스토리와 실적 변동성이 커진 것두 개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여요. 잇따라 수장을 교체한 증권사들은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한 변화도 꾀했는데 자산 관리 부문에 보다 힘을 줬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각 지점 산하 WM 영업팀 조직을 112개로 확대했고,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관련 부문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자산 관리 부분도 집중할 예정인데, 비대면과 대면 서비스 영역을 뚜렷하게 나눠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유난히 불거진 불법 행위 등 재발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내부 통제 강화와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둔 점도 주목됩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준법감시본부를 준법지원본부로 변경했고, 하나증권도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재정비하고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메리츠증권은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관록을 보유한 장원재 사장을 새 CEO로 내정했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이슈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각자의 원칙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입니다. 다방면에서 변화를 꾀하며 전열을 가다듬은 증권사들이 위기 타개와 실적 방어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남궁 영진입니다.